비를 맞으면서 지금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두꺼비가 있습니다. 두꺼비가 비를 막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 운동을 하다가 두꺼비를 만났습니다. 두꺼비가 멈춰 있습니다. 두꺼비가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산에서 이렇게 두꺼비가 나옵니다. 평일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비 오는 날에 이렇게 두꺼비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도망가고 있습니다.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도망가다가 멈춰 있습니다. 나무 그늘에서 숨어가지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아주 미끄럽습니다. 조심조심해서 지금 걷고 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하면 느낌이 샤합니다. 이렇게 미끄러운 바닥은 천천히 조심조심 걸어야 됩니다. 바닥에는 날카로운 돌들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발바닥에 물이 많이 묻었기 때문에 뾰족한 돌에 잘못 밟을 경우에는 발이 찢어집니다. 그 이유는 발바닥이 불어 있기 때문에 쉽게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평일에는 발바닥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뾰족한 돌을 밟아도 큰 상처가 나지 않는데 비 오는 날에 발바닥이 물에 젖어 있고 발바닥이 불어 있기 때문에 뾰족한 돌을 밟았을 경우에는 찢어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맨발 걷기를 할 때에는 항상 뾰족한 돌을 밟지 않고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비가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하루 종일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카눈 태풍이 한국에 직접 통과한다고 하는데 피해보는 사람들이나 건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비를 맞지 않는 것과 위험, 미끄러지거나 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산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고를 무릅쓰고 나의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